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여기 배추를 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예,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무농약 단지라, 풀도 많고, 여기 배추도 있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 사용을 아예 하지 못하다 보니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고 나서 비가 많이 왔어요. 비도 많이 왔고 충도 많고 이제 심은 애들이 활력이 없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심고 나서 3일 있다가 연면 살포를 했어요. 연면 살포. 자, 뭘 했냐면 자 아토닉, 자 상공 아토닉입니다. 네, 요거는 농작방 가시면 뭐 9,000원이나 만원대로 사실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요거는 뭐냐, 자 생육 촉진제, 생육 촉진제. 보십니까? 좀 흔들리네요. 자, 요거, 뭐, 마늘이나, 뭐, 요런 배추 심고 나서, 이제 생육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. 네, 물 20L에 보통 3mm. 3mm나 4mm를 쓰시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3mm 써요, 3mm. 네, 저기, 3통 같은 광역 방지기에 딱 두 개를 넣어요, 두 개. 요거 하나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 좋아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토닉에다가 아토닉 3mm에다가 자 설탕, 자, 설탕을 물 한 마리에 50g 넣고요. 그 다음에 미리근, 농약방 가시면 미리근 있어요. 미리근. 네, 미리근을 저는 10g을 넣어요. 요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싸님을 살펴주시면 이렇게 심고 나서 생육이 좋지 않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비료를 싹 빨아먹게 만들어주는 게 아토닉. 아토닉 정말 좋은 거예요, 이거. 이렇게 해주시면 굳이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아도 배추가 잘 자라요. 뭐 배추든 뭐 마늘이든 양파든. 그 다음에 이파리를 만져보시면 엄청 단단해요. 흐물흐물하지 않고 단단해요. 잎도 두꺼워지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요 아토닉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농약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여기는 농약 성분이 없어요. 보시면 요거는 생장 조절제라서 농약으로 분류가 되지만 농약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친환경을 하던 뭐 무농약을 하던 요거는 사용하셔도 돼요. 자, 여기 씨앗, 씨앗 하실 때도 보시면 요게 밝은 촉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